이 프로그램은 띠띠 동갑들이 경기도 정책을 과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퀸. 오늘 선생님은 띠띠 동갑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시작을 볼게요. 띠띠 동갑에서 좀 할인된 걸로. 오늘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건 아세요, 다들? 우리 엄마 아빠들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형님들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지역화폐 얘기를 할 거예요. 지역화폐? 네. 아, 지역화폐라는 게 있나요? 처음 들어봤어. 나는 좀 알지. 아, 있나? 아는 척 좀 그만해. 대충 어린 자가 생각해봐도 뭔가 지역에 도움을 줄 것 같은 생각. 지역화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뭐 지역사랑 상품권 얘기할 때는 경제만 얘기해요. 전통시장만 얘기하고. 하지만 왜 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말이 좀 달라져요. 우리나라의 자화상을 좀 본 다음에 좀 현상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까지만 이렇게 봐보려고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3050 클럽 가입 들어보셨어요? 3080은 아는데. 역시.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민 1인당 기본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돌파했다. 인구도 5천만을 넘어섰다. 박수를 한번 쳐야 될까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이 3050 클럽에 가입을 한 건데, 우리가 예전에 9.25 사변을 겪으면서 1953년도만 해도 1인당 국민 GNP가 67불이었어요. 그런데 94년도에 10,000불을 찍고, 그리고 작년에 30,000불을 찍었으니 엄청난 고도 성장,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급속한 성장을 이룬 나라예요. 근데 지금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여전히 힘들고 청년들은 직장 구하기 힘들고 중장년층도 퇴직해가지고 자영업을 걱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그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81.1세 다 버렸어요. 정직 건데? 다 버렸어. 남았었어. 그 정도 된대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직장인들 781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언제 은퇴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실제 언제 은퇴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52세, 여자는 48세예요. 그러면 통계청이 얘기한 기대수명과 내가 그만두는 연령의 차이 갭이 30에서 40년 나요. 그러면 근데 제가 부양할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를 생각했어요? 치킨집. 그렇지. 자영업. 자영업. 문과도 사업. 이과도 기승전 치킨집. 치킨집.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1,500조를 돌파했어요. 경제활동 취업자인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를 다 합친 게 2,697만 명이에요. 그중에 4분의 1이 자영업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지식도 없이 이제 부닥치게 되니까 네.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잦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들이 가진 가게는 부채도 많고 그렇게까지 좀 많은 이니셜 페이나 가맹비를 요구하는 데에 갈 수가 없으니 그냥 동네 치킨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자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몸으로 따지면 모세혈관과 같은데 피가 안 돌고 심장만 거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혈관에 돈이 돌려야겠다고 나온 게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왜 지역화폐를 하냐? 세종대왕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고 이순신도 있고 태계이황도 있는데 네. 왜 경기가 나타나냐? 특히나 뭐 옆에 대도시권 같은 게 있으면 많이 빨려요. 빨대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역화폐는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실무적으로 얘기해 볼 텐데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지류예요. 보통 지역화폐 하면 보통 이런 걸 생각해요. 종이. 네. 네. 지류가 다 좋은데 몇 가지 단점이 있어. 이거를 찍어야 돼. 돈이 들어요. 이거 찍은 걸 현금으로 바꿔주려면 또 돈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쓰면 폐기가 돼야 돼요. 이게 받으려면 이것을 받으려면 가맹점 등록을 좀 수기로 해야 돼요. 네, 거스름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거스름돈으로 상품권을 안 받는데 근데 이게 왜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는 거스름돈 받으려면 이 금액의 80% 이상을 써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업그레이드 된 게
경기 지역 화폐예요. 와. 전 이게 더 좋아요. 카드 좋아요. 카드 예뻐. 이게 경기 지역 화폐인데 ICTV 내장된 카드예요. 이러니까 제가 무슨 카드 영업사원 같아요. 이거의 장점은 국민들이 가장 결제하는 수단으로 편리하게 생각해요. 가맹점에 대한 등록을 필요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숙이 어디선 쓰실 수 있어요. 대신에 아, 몇 군데를 막았습니다. 대형마트 이런 데 못 맞아요. 아.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점. 아. 1년에 연매출 10억 점포 이상을 막았어요. 취지와 목적은 뭐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킨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거든요. 소비자에게 줬더니 갔더니 안 들켜. 아니 쓸 데도 없어. 맛집은 또 안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외면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선생님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가장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거 했을 때 깡이 제일 무서웠어요. 깡이요? 깡. 카드깡, 그런 거. 깡 말씀하셨죠? 부정 유통하는 사람들. 아. 아까 6%를 더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또 그걸 좀 상쇄시켜줘요. 아. 이건 누가 샀는지가 나와요. 보통은 97%, 99%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여기서 잠깐. 안녕하세요. 퍼센트맨 정재환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찬성 의견은 59%. 반대 의견은 33%였고요. 지역화폐 사용 의향 의견에 대해서는 무려 68%의 도민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주셨습니다. 현재 다른 많은 그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들이 있는데 체감적이지 않아요. 제로페이랑 비교한다면 제로페이는 만원 손님이 들어왔을 때 50원에 대한 수수료를 네. 없애주는 정책이고 네.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은 50원 수수료 내라 만원 손님 밀어넣어줄게입니다. 차이가 이렇게 보면 돼요. 솔직히 목표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공표하고 언론 보도 자료도 얘기했는데 폐업을 반토막 내고 싶어요. 그렇죠. 제가 이 뭐 활성화시킨단 말도 뻘쭘해서 못하겠어요. 그냥 폐업만 반토막 내고 싶어요. 망하는 가장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되게 멋있어요. 진짜. 경기도에 그 모세혈관에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처음 하는 거네요. 대단하세요. 아, 대본 어딨어요? 이거 대본 갖고 왔다니까요. 진짜 완전 최고예요. 죄송합니다. 158조 중에 올해 연도에 경기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4,962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쓰는 생활비가 이만큼인데 그 중에 0.34%가 지역화폐예요. 아... 많아요 적어요? 별로 안 많죠. 네. 미미하죠. 미미하죠. 네. 그런데도 이게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엄청난 규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0.33%가 목표는 10% 달성. 15조 정도가 돌면 모세혈관에 돈단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할은 책임질게요. 이번에 오늘. 이하요? 이하시요?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될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가 네. 모세혈관에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기대가 너무 됩니다. 아유, 지금 뭐 이 친구가 얘기하면 막 갑자기 막 열사예요, 열사. 불끈불끈해요. 선생님, 근데 오늘 수업에서는 퀴즈나 상벌이 없나요? 일단은 되게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다섯 개의 지역이 있어요. 네. 다섯 개 지역이 있는데 카드 카드라는 거 카드 오산은 오산 화폐 오색존이라 하고 오색존 양주는 양주 사랑 카드 이천은 이천 사랑 지역 화폐 이천 쌀 군포는 군포 지역 화폐 광명은 광명 사랑 화폐라고 불러요 카드가 다 이뻐요 이쁘죠 네 그래서 같아요. 먼저 분홍이가 까마귀가 그려져 있는 오색존 하겠다는 저요 핑크요 저 진짜 하고 싶어요 핑크 하세요. 아, 핑크 하세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오늘.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제가 선택권이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업을 하다는 게 양주 카드예요. 대박. 양주 카드 어때요? 예쁘다, 이거. 감사합니다. 예뻐, 예뻐, 오빠. 그 다음에 약간 전통의 미를 살렸어요. 군포 지역 앞에. 여기 탐나는데요?
이건 제가 진짜 예쁘다 이거 공포. 이 사진을 보면 말 맞춘 것처럼. 진짜 예쁘다. 광명 사람 앞에. 제가 광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천 사랑지역 앞에. 나 진짜 예쁘다. 이천. 힙한데 약간 되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앱을 한번 깔아볼까요? 앱이요? 네. 핸드폰으로 경기 지역 화폐라고 검색하면. 경기 지역 화폐요? 경기 지역 화폐. 근데 그 등록한 가맹 점수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되죠? 숫자는 안 파악해봤고요. 전체 다. 아 전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가 결제되는 곳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댓글이 있네요. 굿. 경기도민 아니라도 여행할 때 굿. 아 경기 지역 화폐 앱이 처음이실 경우에 네.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이시니까 맨 위를 누르셔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장에서 장사하시거든요. 아~ 일단은 이 다섯 분 중에 오늘 두 분을 여러분들이 상의하셔서 네. 현장을 한번 다녀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시장을 가는 거예요? 시장도 좋고 상점가도 좋고 상점이요. 그러니까 뭐 골목상권 로데오 거리도 괜찮고 뒷골목도 괜찮고 그 잘생기고 예뻐서 가면 전통시장 어른들 되게 좋아하겠다. 말씀하는 것도 감사하네요. 아무튼 오늘 긴 시간인데 네. 강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제가 더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